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법이는 사무엘상 1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암몬의 공격을 받은 요단 동편 길르앗 야베스를 구함으로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서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350년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왕정 500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공식 고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에서 12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91일 사무엘상 11장. 암몬 사람 나아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아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소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 우리가
너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에서 12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길르앗 야베스, 기브아, 베섹, 길갈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암몬의 나하스, 사울, 사무엘입니다. 오늘은 길르앗 야베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길르앗의 건조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의 주요 성읍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된 땅으로 벳산에서 남동쪽 약 15km 지점에 있습니다. 야베스는 건조한 땅이라는 뜻인데 이곳은 이름의 뜻과 달리 역설적으로 좋은 목초가 많이 자라는 넓은 평원 지역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옵니다. 암몬이 길르앗 땅을 침략한 것은 벌써 두 번째입니다. 처음 침략한 것은 사사시대였는데 그때는 입다가 사사로 나서서 암몬을 물리치고 길르앗 땅을 구했습니다. 암몬이 사사시대에 길르앗을 침략했던 이유는 당시 암몬 왕이 요단 동편 땅에 대한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암몬 왕은 모세 때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서 빼앗은 요단 동편의 길르앗 야베스가 원래 자기네 땅이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또다시 침략해온 것입니다. 암몬의 길르앗 야베스 침략은 사울이 왕이 되고 처음 맞는 전쟁이자 국가 위기였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이 요구하는 어떤 조공이라도 바치겠다는 항복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암몬에게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라며 어떤 자비도 없이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야베스 장로들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자기들의 형편을 알리는 전갈을 보내 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1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비뽑기를 통해 왕이 되었음에도 전처럼 계속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초기에 말만 왕이었지 왕궁도 신하도 없는 왕이었습니다. 암몬의 길르앗 야베스 침략 소식을 들은 사울은 곧바로 자신이 몰고 있던 소를 잡아 각을 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내면서 이 싸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기 위한 사울의 구호는 바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단결을 끌어내 33만 명의 군사를 모이게 했습니다. 사울이 베섹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여 모든 지파를 한마음으로 묶어낸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사울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에서 강력한 권력을 소유한 왕이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으로부터 구한 일로 인해 사울은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공식 취임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이 12개의 돌로 요단강을 걷는 표징으로 삼았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사무엘이 매년 그의 집인 라마에서 출발해 베델로 그리고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성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길갈에서 사울은 왕으로 취임을 하고 사무엘은 사사에서 공식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고별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공개대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먼저 사울 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이 제사장 나라의 지도자로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공적 지위를 이용해 소 한 마리나 나귀 한 마리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 발언합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의 지도자로서 공명정대했음을 증언합니다. 사무엘은 고별사에서 지난 500년 제사장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세워주셨지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해야 하며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받게 될 처벌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해 줍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은 우레와 비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요구의 잘못을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끝까지 제사장 나라를 가르치고 기도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고 더는 죄를 짓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며 고별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무엘의 고별사를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왕정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